시장이 연일 폭등해버리는데, 아이고, 하면서 봐요. 저는, 아유, 그럼 어떻게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다 오늘 2시간 동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그냥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지왕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지금, 아유, 답답합니다. 진작 좀더살 걸, 아유, 안 사가지고 제가. 내일도 말금이 어서 오세요. 명절들 잘 지냈죠? 종목을 선정하는데, 사람, 지금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하나씩 같이 가겠습니다. 뭔 일이었죠? 뭔 일이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맑은님 잘 보내셨죠? 피라칸사님도 어서 오시고, KKKN1969님도 어서 오시고, 주식 계좌가 2,400만 개를 돌파해서 두 달째 최고치를 경신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예,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수익을 못 났을까요? 자, 지난달 14일에는 2,400만 444개로 사상 처음 2,400만 개를 넘어서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했나요? 예, 그래도 우리 방송에 들어오는 사람은 천만 다행이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하나 나가갑니다. 뭐 돈이 없어서 살수 없었다면 할수 없지만 돈이 아직 총알이 어디, 우리 총알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여유 자금이 있는데도 주식을 추석이 두려워서 못 사신 분, 아, 사신 분만 5번. 추석이 두려워서, 긴 연휴가 두려워서 못 샀다 그러는 분은 6번 한번 눌러보시죠. 에덴 동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난 두렵지 않다. 그냥 주식 샀습니다. 5번. 아유, 못 샀습니다. 두려워서 추석 지나면 살 겁니다. 6번. 뭐야, 신박 부자님하고 깜지랑님하고 소프트님은 못 사셨네? 엄매. 다른 분들은 그래도 막 사셨네요? 아이, 멋지십니다.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랬습니다. 평소에 막네 종목씩 나가다 막 다섯 종목씩 나가고요. 제가 더 추천했어요. 우리 유리원들은 알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좋은 종목 샀는데 왜 두려운 거예요? 아, 내일 지금 당장 팔 건가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내일 당장 주식 팔 거예요? 아니, 10일 날 주식 팔거 아니잖아요. 그죠? 템플턴은 끊임없이 우리 유리원들이나 무료원들한테 좋은 종목 사서 동업하라고 그랬지, 저는. 예, 트레이더 하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팔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요. 그리고 두려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느 종목이 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아, 풍비양이 못난 종목도 없어. 그죠?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또 오늘 증거를 한번 보여주고, 그럼 어떤 종목을 나는 매수해서 주도주로 갖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보셔야 됩니다. 행복투자관련님도 어서 오시고요. 인치엘 유익님도 어서 오시고. 자, 그럼 계좌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상승장이 아직도 가고 있다.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거냐고요? 아직 멀었다고 제가 끊임없이 방송에서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두려워서 주식을 못 사요. 금리가 최소한도 5% 올라간다든지 뭐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왜 미국장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서 돈을 언제 벌어? 그지? 언제 벌어요? 이 차트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멋지게 나가나. 신곡강의 연일 뭐, 아, 지난번에도 뭐 미국의 루비니 교수하고 누가 나와서 뭐 시장이 뭐 앞으로 로버트 뭐 실러 교수? 예, 노벨상 탄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시장 이제 끝났다고. 조심하라, 폭락한다고. 템플턴은 우리 식구들한테 또 사라? 더 사야 된다. 좋은 지식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도 싸다. 그러니까 템플턴은
그러면 로버트 실러 교수보다 노벨상을 탄 사람보다 더 유명한가요? 아, 저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근거 없이 떠든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미국장이 왜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가냐고요. 답답하죠. 그래갖고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진짜 돈벌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돈못 버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돈을 못 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산층 조사한 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통계입니다.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소득분위 3분위와 4분위가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심각하게 쪼그라들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고 소득 상위 10%의 초고소득 실질 소득도 증가했다. 그러면 3분위와 4분위의 서민층들만 오히려 뭐예요? 소득이 줄어들었어. 앙드레 코스터라니가 멋진 말을 하죠. 소액 투자자가 할 일은 반드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못 버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 갖다 넣어요? 네, 공부할게 님, 어서 오세요. 그죠? 은행에다가 넣지 말고 그거를 은행 주식을 사라고 그랬더니 아, 은행 주식은 이제 끝났다고 은행 팔어. 아주 그냥 아 템플턴이 아주 그냥 속상해서 미쳐요. 왜요? 아 은행 주식 끝났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고평가도 안 됐는데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럴 때는 답답해요. 소액 투자자 어떻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해야 된다. 그죠? 예. 네. 그다음에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투자하지 마라.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주식 투자하라. 불을 늘리는 방법을 몰라서 자꾸 은행에다 적금을 부어요. 안타깝죠. 그돈 갖다가 주식을 사면 여러분 부자 돼요. 근데 주식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안 배우니까 어떡해요? 그런 걸안 배우고 순 뭐를 하죠? 은행 갖다 적금 보고서 부자 되려고 이리 적금 보고 저리 적금 보고 적금만 잔뜩 모아갖고 어느 선년에 돈을 봅니까? 인플레이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데 금리보다. 흔히 죽었다 깨어나도 집을 못 산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소득 3분위와 4분위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은행에다 적금 보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면 은행에 몇 배를 벌어주는데. 안타깝죠. 이렇게 소득 분위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소득 상위만 돈을 벌고 하위층들은 뭐예요? 전부 다 돈을 까먹고 있어요. 까먹고. 안타깝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개인 투자자들은 뭐만 하지요? 그놈의 짜릿한 상한가 단타 잘라먹다가 돈다 잃어버리고요. 부자들은 좋은 종목 사놓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서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된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는지, 투자 방법 안 배우고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안 되잖아요. 안타깝죠. 자, 또 갑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사이클에 맞춰라. 북핵 위협이 뭐 완화됐다고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 날 방송을 했죠. 요거는 고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 미국 증시가 지금 트럼프 행정 세제 개편 기대감과 경제 지표 호조가 맞물리면서 증시가 연일 신국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두려워서 주식도 안 샀습니다. 추석 지나면 사겠다고 발 뺍니다. 뭐가 두려운 거죠? 저는 오히려 유령들한테 추천 종목이 더 나갔습니다. 두 종목씩 더 나갔습니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연일 강세장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앞으로 중소형주가 더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중소형주가 왕따 당했잖아요.
그럼 시장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그죠? 더군다나 재밌는 것은 실적적으로 코스닥 종목을 강력 보유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조정했다고 여러분 다 버릴 건가요? 아니면 싸구려 종목만 들였다 샀나요? 9월달 수출 지표를 봤더니 1등으로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게 뭐냐면 한국에서, 예,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 많이 팔아먹은 게 뭐냐면 OLED입니다. 나 반도체를 샀습니다. 반도체 부품주를 샀습니다. 1번. OLED 종목 샀습니다. 2번.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3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 있는 사람들은 눌러보시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3번 한번 눌러보시죠. 3번은 없으신가 보네, 그래도. 아무도 안산 사람은 없나 보네. 돈이 없어서 못 샀다 그러는 사람 4번 한번 눌러보시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9월달 최고 수출 지표를 주목하라는 얘기는 반도체와 OLED 종목 수혜주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포트폴리오 한 개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투자는 이기는 길이 아니라 지는 길로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반도체, 하이닉스가 주도주로 간다. 사라. 삼성전자를 팔고선도 주 하이닉스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일원은.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가 수익을 더 많이 주니까. 템플턴은 끊임없이 얘기했죠. 주도주로 간다. 주도주는 거기까지 갈 일이 끝났을까요? 자, 그러면 실적 장세가 지금 보유해야 될 업종,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은 뭘까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돈의 흐름이. 이걸 제가, 자, 그러면 은행주가 끝났을까요? 지난번에 월요일 날 방송했을 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뭘 보랬죠?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올리겠다. 언지를 줬죠. 미국이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네, 부자 동네상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렇다면 은행주, 화학주, 정유주, 철강주 실적이 개선될 종목은 누굴까요? 일단 정유주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죠. 끝났을까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또 샀어요. 누굴까요? 잠시 후에 또 보시죠. 이번 장에 그럼 주도주로 가는 업종 사이클은 누굴까요? 박경님도 어서 오세요. 업종 사이클은 누굴까요? 정유주가 끝났을까요? 아니면 반도체가 끝났을까요? 아니면 은행주가 끝났을까요? 왜 섣불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지요? 여러분이 그만한 매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템플턴은 우리 식구들은 더 사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도 이미 공개를 해줬습니다. 뭘 공개해줬나요? 예? 뭘 공개해줬죠? 친구를 얘기하면서 공개를 했잖아요. 기준금리와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는 은행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은행주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도 다 도망갔지.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은행주와 보험주는 당연히 올라가겠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따져서 수신금리를 빨리 올릴까요? 대출금리를 빨리 올릴까요? 당연히 수신금리는 안 올리는 겁니다, 잘. 대출금리를 먼저 올리죠. 그러면 은행들은 땅 짓고 헤엄을 하는데,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그냥 놔둘까요?
역시 큰 손들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12월 달이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은행주를 보유해야 되는데 은행주를 팔고 이제 고점이라고 딱 잘라버리 더 이상 은행주 안 간다고 조정한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배우니까 매일 예? 투자의 안목을 볼 줄 모르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좋은 일이 더 벌어지겠군. 그러면 내가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안 팔면 되지. 그잖아요. 안 팔면 되지. 깎아줬냐? 아니, 고평가 아니라네. 더 사지 뭐. 더 사나. 유리원들한테 더 사라 그러지요. 그렇게 좋은 종목 더 사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뭘 매일 팔고 사고 해서 돈도 못 벌어요. 예, 우리 유리원 지난번에 월요일날 방송한 것처럼 셀트리온을 8,000원에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2억 8천을 벌고 있는데 맨날 팔고 사고 하는 개미들은 돈을 못 벌었어. 어, 웬일이니라. 뭔 일이에요?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까 월요일날 녹화 방송을 한번 보시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런 거 한 번만 봐도 왜 하이닉스를 붙들고 가야 되는지 무서워서 못 사나요? 이거 한번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하이닉스. 얼마나 무서운가요? 어떤 게 하이닉스인가요? 하이닉스는 파란색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빨간 겁니다. 이게 끝났나요? 차트가 여러분 차트 좋아하시잖아요. 차트가 끝났나요?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경기가 살아있는 한, 경기가 성장하는 한, 아마 당분간은 더 갈 가능성. 지난번에 USB 증권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하이닉스 판단을 잘못해서 수정을 했죠. 잘못했다. 이미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더 가버리니까 자기네들이 판단한 걸 수정해버렸잖아요. 아직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타자는 누구냐? OLED다. 템플턴은 우리 유리원들한테 그래서 OLED 계속 사라고 떼밀어버렸습니다. 더 사라. 걱정하지 말고 더 사. 반도체 부품주도 더 사라. 제발 비중 작은 사람은 더 사. 없는 사람은 무조건 사야 되고. 지금 템플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요? 100% 올라가면? 200% 올라가면 두려운가요? 주도주로 갈 때는 200%가 아니라 멀리 멀리 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 두려워서 못 삽니다. 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볼 생각이 없으니까. 실적 장세가 지금 그럼 어디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끝났을까요? 미국장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죠? 금리가 엄청 올라갔나요? 금리가 0.25% 0.25%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주는 건데 사실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시장이 상승으로 갈 때는 경기가 호황으로 갈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는 거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올린다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이유를 모르고 도망갑니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죠. 돈을 못 벌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요? 당연히 기업들이 돈을 더 벌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거기에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돈 흐름에 여러분은 동업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실적 장세 초반기는 어떻게 됐나요? 이미 대형주가 많이 올랐죠. 끝났나요? 아니요. 주도주로 가는 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우리 노무라 증권에서 250만 원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이닉스 보고 10만 원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가 330만 원 가면 노무라 증권 다시 수정했습니다. 템플턴은 뭡니까?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라 하이닉스 30만 원 가면 안 되냐.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지금 얼마를 찍었나요? 여러분. 뭘 사야 되나요?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 실적 장사가 대형주 위주로 갔으면, 주도주로 갔으면, 이제 그 주도주로 간 이후에 실적 장사 후배는 어떻게 될까? 후반은요? 역시 중소형주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못난이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난이들이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거죠. 좋은 기업이 갈 때는 어떡한가요? 아직 따라가야죠. 다 잘라먹었어. 없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나 다 잘라먹었는데 없는데요. 예, 두려워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단타 쳐야 돼요. 뭐 시장이 끝났다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금 위험하니까 뭐 하라고요? 위험하니까 단타는 쳐도 되고, 예, 장기로 보유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올랐으니까 단타는 트레이더는 해도 장기 보유하지 말라고. 잠시 볼까요? 장기 보유하지 말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유리온 예? 삼촌이 이건 뭐예요,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예? 뭐 했어요? 아니, 공사 대금으로 8,000원 받았대요, 8,000원에. 8,000원에 받아서 지금 뭐요? 10년도 안 됐는데, 8,000원에 2,000주를 받았는데, 그럼 뭐, 28, 16, 160만원 뿐이 더 됩니까? 아니요, 1,600만원이네요. 1,600만원이 얼마 됐어요? 2억 8,400만원이 됐어. 지금까지. 그럼 이 안에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고 막 흔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갔어요? 맨날 여기서 뭐 2년 동안 못 가고 흔들면 다 팔아버렸잖아요. 누가 이기는 투자인가요? 템플턴은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면 아이고 전문가님 아이고 저기 북핵 문제 때문에 지금 6일째 연속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너무 커졌어요. 아유 다 버릴까요? 다 자를까요? 어느 종목이 언제 갈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기업이 어떻게 변할지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부실 종목을 매수하면 그건 트레이더를 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를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브라인선님도 어서 오세요. 그렇죠? 좋은 종목을 들쑥하는 거는 여러분이 나쁜 일이 안 생겨요. 실적 장세 갈 때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2, 3년 동안 가야 돼요. 2 내지 4년을 가야 돼요. 2년 만에 끝날지 4년 만에 끝날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끝났다고 그냥 주식을 안 사요. 안타까워요. 친구도 10% 바라보고 앉아서 브라질 채권에 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냐? 예, 주식이 올라가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야 난 몰라. 아니 은행 지점장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 딱 몰라? 수신금리가 먼저 올라 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수신금리를 먼저 올리냐? 대출금리를 먼저 올려. 당연히 대출금리. 그거 아는 사람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세상에 무슨 에? 채권에도 투자하고 앉아있어요? 바보들의 행진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아유,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자꾸 부자 되기 싫다고 트레이드나 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무슨 큰 수익을 받아요. 올라가면 다 잘라버려요. 템플턴은 하이닉스 안 잘라. 가자. 갈 때까지 간다. 제가 그러죠. 주도주로 갈 때는 어떻게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 우리 유리원들이 그러니까 아예 뭐죠. 수기에다가 써놨죠. 갈 때 배 터지게 먹어라. 그거 못 먹으면 여러분 수익은 영원히 없다. 쬐끔 먹고 맨날 단기 이익 났다고 잘라서. 그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단기 이익 났다 말을 잘 씁니다. 단기 이익 났으니까 매도하세요. 단기 이익 났으니까 매도하세요. 단기 이익 났으니까 또 매도하세요. 그래요? 백날. 그러면 큰 수익 낼까요?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법은 가는 종목을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했는데 왜 자르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못 산다고요? 아, 조정하면 사면 되잖아요. 또 그것도 무서워서 못 써요. 100%만 올라가면 두려워서 못 써요. 좋은 종목 100%만 올라가고 끝내는 종목은 세상에 없어요. 급등주 하나가지. 물론 예외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조심해야 될 말은, 제가 언제든지 말을 할 때, 이거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예외적인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외적이라는 게 뭐죠? 100%가 올라오면 두려워서 못 사는 게 예외적인 거잖아요. 좋은 종목에 갈땐 100%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건 부실 종목이거나 단기 급등했거나 날아가는 종목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만, 좋은 종목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갈 때는 100%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로 갈 때는 기업의 가치 대비 10배도 날아가는 거예요. 5배도 날아가고요. 삼성전자가 3배를 날아간다면 얘는 5배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깎아줄 때 사라 그러면 깎아주면 또 두려워서 또 팔고 도망가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위험하다. 도망가. 그러니까 돈을 언제 벌어요?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는 안 한다는 거죠. 템플턴의 식구들만 아직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간다는. 참 대단하죠.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다른 전문가들 방송을 무료 방송을 들어보세요. 다 이경났다 그러면 자르고 없어요. 템플턴 식구들은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종목은 배 터지게 먹으라고. 그죠?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어우. 실적 장세가 같이, 실적 장세가 멋지게 시장이 대세 상승장에 갈 때는 주도주를 누구야? 대형주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대형주는 근데 여러분의 큰 수익을 못 줍니다. 여러분이 대형주도 큰 수익을 못 주지만 중소형주가 더큰 수익을 주는데 중소형주는 대신 뭐예요? 단점이 주가 변동성이 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많이 나갔어도 삼성전자가 지금 260만 원이 넘어 나갔어도 여러분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봐요.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야, 2008년 한번 보자. 너 2008년에 우리 유리원 삼촌은 셀트리온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는데. 그죠? 그러면 2008년에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똑같이 1600만 원을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삼성전자가 얼마야? 2008년? 예, 1월 2일 날 그냥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몇 프로 났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은 이렇게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해요. 아이고, 가만 있어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268만 원을 찍었는데, 야, 너 얼마냐, 수익률이? 371%입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에 목매고 있어요. 템플턴은 절대로 삼성전자가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회사 아니라고 그래도 자꾸만 여기다 모으면,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라 그래도 삼성전자만 돈 벌어주는 줄 알아요.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2008년 1월 2일 날, 똑같이 16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얼마나 부자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예요? 아까 200몇 프로였었죠? 삼성전자? 거기서 뭐야 또 삼성전자 다시 가서 봐야 되겠네. 삼성전자 까먹었어. 몇 프로예요? 잘 기억하세요. 템플턴이 이렇게 해주는 거는 다 여러분을 부자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394%. 아, 셀트리온 그럼 얼마냐? 394%. 그냥 400%로 계산하자. 복잡하니까. 그죠? 그럼 셀트리온은 얼마냐? 2008년 일요일 날 똑같이 1600만 원씩 담았습니다. 아유, 우리 삼촌이 8,000원에 2,000주를 받았으니까 286, 1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나도 여기다가 1600만 원을 담고 삼성전자 1600만 원을 담았는데, 뭔 일이 벌어졌냐? 뭔 일이? 뭔 일이야, 이거? 4,883%. 400% 볼래요? 4,880%. 3%를 볼래요? 몇 년이에요, 이거? 9년이잖아요. 9년, 만 9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600만 원이 2억 8,400이 되잖아요. 삼성전자 2억 8천 됩니까? 예? 400% 잡으면 1600만 원이 400%면 4,14, 4,624. 얼마요? 6,4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얘는 뭐요?
2억 8천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4,800% 상상이 안 된다. 4,800%면 야, 1,000만 원 남았으면 얼마야? 아휴. 부자 되기 싫대요. 진짜 템플턴이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도 삼성전자에 목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좋은 직장입니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럼 그런 거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에? 그 삼성전자 안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사고 나눠서 다 보라는 거예요. 야, 너 아모텍이다. 그럼 2008년에 나도 여기서 삼성전자 납품하는 회사인데 2008년에 여기도 1,600원 담았어.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못 벌까요? 더 벌까요? 아, 그건 진짜 궁금하다, 그거. 가만히 있어봐. 2008년. 이게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이게 몇 년이야? 1년, 2년, 3년, 4년 동안 못 갔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줄까? 안 벌어줄까? 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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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뿐이 안 났네. 어떻게 된 거예요? 나쁜가요? 많이 보는 회사 무척 많아요. 아유, 여러분이 이런 걸 사갖고 가만히 있으면요. 떼부자 됐어요. 2008년? 알았어. 2008년에 여기다 1월 2일에 그냥 담아가지고. 여기다 1,600, 여기도 담았지. 내가. 뭐, 알게 뭐야. 담았더니, 아휴. 팔거나 말까. 얼마야? 1,149%. 말도 안 돼. 여러분은 팔아서 팔고사서 해갖고, 수도 없이 팔고사가지고 1,140, 뭐, 1,000%? 1,100%? 삼성전자에 3배는 벌어줬네? 말도 안 돼. 저런 기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뭐한 거야, 여태까지? 상한가 간다고 그런 거 쫓아댕겨서 먹고 맨날 잘라먹고 그러다 돈 벌었나요? 가만히 그냥 담았는데 1,000만 원 담았더니 얼마야? 억이 넘었어. 1억 2천 됐어. 그런데도 팔고 사고 한다는 거. 네, 하동촌놈님, 어서 오세요. 하동님이라고 그래야지. 뒤엔 빼고. 그죠?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템플턴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팁은 이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오늘도 매매하고 돈 벌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왜 힘들게 그런 바보짓을 해야 되죠? 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첫 번째. 무료 방송에서 막 유료 방송 거를 공개해 버립니다.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라. 지금 가는 업종 사이클이 누군지 한번 써보시죠. 지금 업종 사이클이 가는 종목이 누굽니까?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누구예요? 근데 없는 사람은 뭐예요? 왜 그런 걸 두려워서 못 사는 거죠? 정유주. 한번 볼까요? 참. 안 됐잖아요. 불쌍해요, 진짜로요. 개인 투자들 불쌍하다고요. 전문가를 만나는 것 차이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얘가 뭐냐? 얘왜 신고가로 나가는 거야, 이거? 아, 이거 대단하다, 진짜. 템플턴 방에서는 SOL 본주도, 예? 언제 또 샀어요? 8, 95,000원에 또 샀어요. 또 사라, 여기서. 아니, 여기서 이만큼 갔는데 이게 무슨 100%가 나왔는데 전문가님 또 삽니까? 왜? 기업의 가치가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우리는 더 산다. 배당도 많이 준다. 더 산다.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렇게 들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뭔 생각이래요? 비싸요, 전문가님. 많이 올랐잖아요. 안 사요. 하이, 우리 유료는 전문가님. 그러면 뭘 살까요? 이노베이션 우선주 살까요? 사야지. 또 사. 어디서요? 여기서 사.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죠.
여러분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올라갔는데 두려워서 이거 사질까요? 절대로 못 삽니다. 아까도 그러잖아요. 전문가님 너무 올라서 두려워서 못 삽니다. 템플턴 봐요. 깎아주니까 또 들어가잖아요. 저 사람 미쳤나 봐. 두렵지도 않아요. 아니, 좋은 종목이 왜 두렵습니까? 얘가 깡통 내줍니까? 여름이 싸다고 바닥이라고 사는 종목을 매수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닥이라고 매수했던 종목을 샀더니 어떻게? 바닥이라고 매수했던 종목을 샀더니 박살내 버리죠. 그죠? 여러분이 바닥이라고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닥이라고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잖아요. 바닥이라고 샀다고요? 예?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기업은 동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돈을 버는 기업을 샀더니 저렇게 가도 맞짱 뜰수 있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왜 얘가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템플턴은 고평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사는 거죠? 여러분이 100% 올라가면 두려워서 고평가라고 못 사잖아요.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어요. 템플턴은 여기서 왜 사라고 그랬을까요? 고평가라서? 저평가라서? 여러분이 기업 가치를 판단해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넘었다. 들고 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게 주도주가 가느냐? 주도주가 지금 정유주, 반도체, OLED 계속 가고 있는데 나는 한계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자본주의 돈의 흐름 속에서 남은 과자 부스기라도 주워 먹으려면 불개미가 되지 말고 큰 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뉴스와 공시나 쫓아다니거나 미국의 다우치는 나스닥 지수만 보고 실마리를 줄 거라고 믿고 덤비는 1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시장에서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면 지금쯤 모두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잖아요. 왜 그런 걸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산업이 상승해서 불경기에서 산업이 상승해서 주도주를 이끈다면 그에 따른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줘서 상승으로 다 함께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주도주가 끌고 가면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에서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실적이 좋아지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가게 되면 자동차의 부품을 납입하는 회사들이 다 함께 차차차로 올라가듯이. 그러면 하이닉스 반도체가나 삼성전자 반도체가 간다면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 뭐죠? 반도체, OLED, 장비주들을 몽땅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장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주들이 같이 끌고 가는데, 만 재산 전부 다 그냥 바닥 싼 종목이라고 차트만 보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아파서 잃고 있어요. 이런 종목 사놓고 앉아서, 아이고, 전문가님, 이제나 갈까요? 저제나 갈까요? 뭐 성한,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계물산, 그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싸니까. 에? 이런 거. 싸잖아요, 전문가님. 주가가 싸요. 아유, 1,000원도 못 가는 동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대박 낼거 아니에요. 네, 초지일관님, 어서 오시고요. 그죠? 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좋은 종목에 여러분이 동업하면, 셀트리온 봐봐요. 하나만 붙들고 있어서도 여러분은 부자가 엄청나게 됐잖아요. 대형주를 10년 했더니, 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종목을 10년 동안 시뮬레이션 했더니 100%뿐이 수익 안 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을 1등부터 10등까지 예? 시뮬레이션에서 10년을 보유하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600%입니다. 그런데 뭐 코스닥이 안 좋다고요? 코스닥은 똥주라고요? 우리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뭐야, 그거 사라 그러니까. 야, 그 코스닥이냐? 야, 코스닥이면 어쩌고. 어? 코스피면 어때? 돈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네가 돈 벌어주는데. 그랬더니 그런 거냐? 잘 알지도 못하고 편견만 잔뜩 담고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본인들은
편견에 쌓여 있어요. 그니 돈을 벌 수가 있냐고. 안타깝죠, 그죠? 업종 사이클을 계속 이해하는 이유가 한 기업이 나 홀로 독자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업종이 전반적인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다면 그 흐름을 타고 기대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 그러니까 템플턴이 2015년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제일 먼저 갈 종목은 뭐냐? 기업의 쌀을 사라. 원인가입해서 아직도 들고 있잖아요. 안 팔잖아요. 이걸 왜 팔아요? 끝났다고요? 끝났다고요? 지금 무료방송이든 유료방송이든 지금 240%가 넘었어요, 수익이. 근데도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100%, 200% 나서 무서워서 사지 말까요? 전문가님, 나또 샀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 배짱도 이제는 아주 늘었습니다. 템플턴 방에 오니까 좋은 기업이라 배짱 만드는구만. 그랬더니. 배짱만 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기업의 쌀을 사라 벌써 2015년에 지금까지, 예? 전기차는, 수소차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전기차만큼은 뭐 영원한 테마라고 제가 무료방송에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2020년에 가면 전기차로 3분의 1은 바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죠?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는 종목은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업종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살아난다는 것은 뭐죠? 거기에 계속된 좋은 일이 벌어. 그럼 전기차로 전부 다 전환하는 게 누구예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기차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았겠죠. 팔았나요? 아니요. 템플턴 식구는 아무도 안 팝니다. 왜 파는 거죠? 조종만 하면 두렵죠. 조종하면 또 사지. 또 사지, 뭐. 개인들은 신용만 잔뜩 걸었기 때문에 아프게 조종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뭐예요? 업황부진이 큰 물결 앞에서 천하의 삼성전자도 업황부진이 가면 반도체가 치킨 게임을 할 때는 삼성전자도 힘을 못 썼어요. 더구나 거기에 납품하는 개별 기업도 업황부진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업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템플턴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건 유료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무료방송에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업황, 물론 투자 종목을 고르는 최우선의 기준은 뭐예요? 개별 기업의 가치겠죠. 그죠? 그 가치는 따라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업황. 이 상승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종목을 선별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주도주를 잡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나는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막 아무거나 막 삽니다. 친구가 저보고, 야, 내추럴 엔드텍 샀는데, 야, 수익이 좀 났어. 어떡하냐? 그만 쳐들어 먹어라. 버리고 나와. 그랬대. 그러냐? 아이, 돈, 단기 급등한 거, 그건 뭐 신경 쓰냐. 돈 버는 게보다 동업 팔아. 제가 월요일 방송한 거 추천주 하나 나갔습니다. 예. 그거 꼭 방송 보시고, 왜 추천주를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유료원도 아직 안 샀어요. 물론, 한 종목은 사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 시즌이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럼 실적주가 가잖아요. 그러면 실적 시즌이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적 기업들이 계속 발표가 나오는데 나는 뭘산 거예요? IT, 정보기술, 은행, 보험, 화학 어떤 거살 거예요? 정유? 아, 나는 또 없어. 너무 많이 올랐어. 무서워.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전문가님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안 배우고 매일 단타하다가 돈은 자꾸 잃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봐,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죠. 정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 장 부자님이시고. 전기전자 급등, 은행주 급등, 에너지화학 급등.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S-OIL 신고가,
기업의 가치는 커짐에 따라 주가는 이미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템플턴 식구들은 또 사서 또 들고 가. 안 팔아! 아니, 못 팔지. 왜? 가는데.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경기의 큰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경기의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왜?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건 투자의 기본 자세예요. 공부를 안 합니다. 기업의 생산성과 활동성이 점점 증가할 때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유리하죠.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뭘 봐요? 아, 가만 있어봐. 내가 정보를 들었어. 정보. 정보 매매를 하죠. 대중매체인 미디어에서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의 산업 사이클을 이해해 부의 흐름을 분석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따라서 제가 책을 세 권이나 추천했죠. 2일날. 책을 읽어야 된다.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또는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중공업과 건설이 시장을 이끈다면 생뚱맞게 이와 관련이 없는 전기전자 바이오 산업 주식이 주도주가 되기는 쉽지 않죠. 역으로 전기전자 바이오 제약주가 하면은 중공업과 건설업이 나갈까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산업 사이클이잖아요. 산업 사이클을 이해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요? 볼까요? 자, 보시죠. 에너지화학은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통주와 음식료는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 사야 되나요? 땅굴 파고 있는 종목 사고 있나요? 예? 유틸리티 종목 사고 있나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거로 붙들고 있나요? 나는 저만큼 도망가는데요. 가만 있어봐, 전문가님. 아니, SK이노베이션 이런 걸 막 신고가로 막 날아가고 있는데 나는 뭐예요? 예? 안 가는 저기 밑에 있는 종목, 한국전력, 그죠? 예? 템플턴 식구는 파른 종목을 들고서 이제나 본전줄까 저제나 저 땅굴 파고 앉아있는데 이제나 본전줄까 저네가 본전줄라고 주식했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아니, 왜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죠?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왜 뒤로 가냐 이 말이에요, 뒤로. 예? 우량한 종목이니까 뒤로 가도 그냥 붙들고 가야 된다? 뭐가 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적 좋은 종목이라서 사람은 안 사요. 이런 거 사지요. 이상하게. 뭐예요? 건설회사 이상한 거 사잖아요. 얘기해 보시죠. 건설회사 뭐 샀어요? 중소형주 건설회사 뭐 샀어요? 진짜요?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만 있어봐. 건설주를 한번 볼까요? 아마, 그렇죠. 대우 건설 사셨어요? 돈 버나요? 돈 벌면. 그래도 대우 건설은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네요. 그죠? 돈 버나요? 얘는 왜 이러고, 왜 신고가로 가는 겁니까?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이건.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무섭죠? 왜 그래요? 자, 그럼 다른 종목들은 못 가는데, 농심이요? 음식료가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예요? 2년째 얘는 완전히 하락했잖아요. 그건 템플턴의 식구는 누구 샀어요? 삼양식품을 샀죠. 왜 그럴까요? 음식료가 안 가는데 얘는 왜 안 빠지고 더 올라가 버리는 겁니까? 에? 이게 뭐예요? 실적 장세,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단기 급등하는 종목 매수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안 팔죠, 당연히. 그냥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투자를 가르쳐 주잖아요. 에? 자꾸 지는 게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참, 유통주도 못 가고, 음식료도 못 가고 있는데, 전부 유통주 8개 담았습니다. 음식료 10개 담았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벌기 힘들죠. 그죠?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아유, 그냥, 전문가님, 그냥 종목이나 주세요, 종목이나. 여러분이 돈 벌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세 번째 합니다. 주식 시장은 돈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투자자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는,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투자 대상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고, 모든 가치가 계속해서 변하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돈의 가치가 움직이고 기업의 가치가 움직이고 투자자의 관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요동치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아이 그냥 에휴 너무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유 쉬운 거 얘기해서는 종목이나 주세요. 종목이나. 여러분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 줘도 소용없어요. 왜 그럴까요? 못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들고 가는 사람은 몇 사람 될까요? 소수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이고, 말 말죠, 뭐, 제가. 예, 2016년, 예, 좋은 선수님, 어휴, 어떻게 오래간만에 오셨네. 예. 자, 2015년, 2016년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고, 자, 기도 안 찹니다. 노래를 아주, 예,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2016년 8월 27일 날 4대 은행 사라고 못이 박히도록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100번을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안 사고 못 사죠. 제주은행 안 팝니다. 죽어도 안 팝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싸다는 이유만으로 땅굴 파니까 아이고 전문가님 신저가 깼네. 흔히 무슨 돈을 봅니까? 팔고 좋은 거 사라고 그러면요. 죽어도 안, 아니, 원익 앞에서 우리 유리원이 그래요. 전문가님 참 신기하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문가님이 무료방송에서 아마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손이 안 나갑니다. 종목을 준들 뭐합니까? 못 사는데. 두려워서. 근데 우리 유리원들은 240%가 넘게 들고 있어. 가만히 있어요. 전문가님 더 살까요? 더 사시죠. 더 사요. 근데 무료원들은 그걸 무서워서 못 삽니다. 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봐. 저거 무서워.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 아, 240% 올랐는데 그걸 어떻게 사냐? 아, 나 못 사. 가만히 있어봐. 우리 은행 이거 100% 넘었는데, 100% 넘었는데, 아니야, 그냥 제주은행 끝까지 붙들고 가지 뭐. 본전 줄 거야, 본전 줄 거야. 땅굴로 파고 가는데 본전 줄 거라고. 끝까지 안 팔죠. 아니, 2년 동안 여태까지 안 팔아요. 아니야. 1년이 넘었죠, 이제. 1년이 넘도록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이걸 안 팔고 붙들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조카 같으면 어떻게,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겠는데, 유료방송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걸 안 팔고, 죽어도 제주은행 붙들고, 본전 준다고 우기고 앉아 있어요. 안타깝죠. 물론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는데 어떤 게 더 실적이 좋아서 가는 종목을 매수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을 분석할 수 없으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 분석은 안 하려 차트만으로 바닥으로 옆으로 바닥 끼니까 바닥으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투자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이라는 기업이라는 건 뭐죠?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죠? 한번 써보시죠. 기업이라는 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누구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게 누구예요? 한번 써보시죠.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줄까요? 기업인님도 계시네. 에? 기업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건 누구죠? 실적을 좋게 만들고 나쁘게 만드는 게
우선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주체? 사장일까요? 예? 누구지요? 몰라요? 누구겠어요? 정부잖아요. 정책, 그렇죠. 정책이라는 건 누구예요? 기업이 아니라 정부잖아요. 정부가 기업을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어 일자리 창출하고 뭐라고 만드는 건 뭐예요? 돈을 잘 벌어야 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 정부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잘 많이 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라도 부스럭이라도 떨어져서 먹을 수 있는 건덕지라도 생기는데, 평균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중소형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게요. 부의 정책을 써야 되는데 부의 정책이 아니라 좌파 정부를 많이 문드러 놓으면 여러분이 공산주의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공산주의는 못 사는 거예요. 자꾸 헐뜯어서 내려서 기업인을 끌어내리면 결국은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돈을 잘 벌게 만들고 밀어줘야만 거기에서 떨어지는 국물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더 생기는 건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안타깝죠.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 너무 기업들 갖다가 뭐 저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일자를 자꾸 만들어주고 월급이 더 생기고 자꾸 월급만 더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이 커져야 여러분도 먹고 살고 저도 먹고 살고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그런데 힘들다고 다 나가 자빠지고, 뭐죠? 돈벌수 있는 길을 못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위에, 머리 위에만 잘 살지, 나머지는 다 뭐예요? 못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건데, 거꾸로 하려고 그래, 거꾸로요. 데모만 한다고 다 해결되나? 그죠? 그 어떤 분이, 예, 귀족노자라고 그랬더니 이제 서운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정부 정책을 잘 해서 기업인들이 돈을 잘벌수 있게 만들어줘야 거기에 따른 노하우로 우리는 나눠 먹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잘 사는 건지 여러분이 실제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수많은 공산주의들이 잘 살았, 사회주의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잖아요. 자, 정부 정책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수능에서 기업의 동업자 정신으로 우리는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을 이어질 가능성은 커지는데 자꾸만 뭘 가죠? 정부가 제대로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말이지, 에? 기업을 일자를 자꾸만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왜요? 자꾸 외국으로 나가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깎아주고 기업들을 일하게끔 만들어줘서 아, 왜 템플턴은 아니 뭐죠? 트럼프는 중국에 있는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할까요?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또 투자하려고 했다가 정부에서 반대했죠. 기술 다 이전시켜주고 결국은 뭐다? 사회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현대차가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는 거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다가 오히려 더 많은 기업을 만들어주게 만들고 세금을 감면해서 돈을 더 많게 벌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요? 그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투자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반항해봤자 여러분은 돈벌 가능성이 없죠. 예?
잘했냐 못했냐 맨날 비판만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잘하는 쪽으로 자꾸만 유도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돈을 벌면, 그죠? 기업이 돈을 벌면 우리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가면 여러분은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수요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은 다르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죠? 어떤 거예요? 기업이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뭐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폭리를 남겼으니까 막 욕하고 난리 납니다, 지금. 아이씨, 뭐야, 저거. 기업이 말이야, 대기업이 뭐, 아주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말이지, 돈이나 많이,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경우는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번다면 여러분은 응원해줘야 돼요. 오히려 거기다 투자해 여러분이 돈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입장은 항상 뭐지? 역지사지잖아요. 저 기업이 돈을 엄청 번데, 폭리를 남긴데, 비난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여러분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 참 아이러니하죠. 투자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정부 정책 지난번에 통신료 인하한다고 여러분 우리 의료원이 몰빵을 했습니다. 제가 비중 축소하시죠. 조금만 5%만 남기고 그랬더니 여기서 우당탕탕 떨어지니까 정부 정책 어긋나봤자 뭐 소송까지 건다 그러다가 포기해버렸죠. 우당탕탕 떡떨어지니까 아, 전문가님 어떻게요? 아, 그렇지 않아도 이거 떨어지는 바람에 얼른 돈을 빼다가요. 여러 군데도 나눠서 샀더니 그 손실 난 거 다 복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익이 더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부 정책 요리 어깃장 내봤자 뭐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자, 투자는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보는 안목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지금 당장 잘라먹고 뭐 한다고 돈을 버나요? 그렇게 볼까요? 그러면 진정한 투자자라면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멀리 보는 투자자야 돼요. 당장 돈이 되느냐 아니라 따질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서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아, 가면서 저 기업을 내가 동업을 했을 때는 돈이 얼마나 보이겠구나. 정말 멋진 일이 생기겠구나.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모두 증권사에다가 세금과 수수료만 배불릴 뿐이죠. 사실은, 이거죠, 뭐죠? 템플턴은 이렇게 검증해서 보여줬습니다. 자본금을 1억을 갖다가, 매매수를 0.33%, 그죠? 예.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년 동안 수익이 안 났다를 강조했을 때, 5,470만 원이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트레이더에서 돈을 벌려면 최소한도 1억을 들고 트레이드 했을 때 1년에 5,470만 원을 이상을 벌어야만 여러분은 본전이 되는 겁니다. 무섭죠? 아, 전문가님.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기도 안 차네요. 일주일에 두 번 매수 매도를 했는데 1년 동안 1억을 하면 5,470만 원을 나라에 바치고 증권사에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아무것도 수익이 없다 그러면 1억이 반토막도 더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5,470만 원을 벌어야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를 하죠. 아, 빨리 먹어야 돼. 아, 전문가 아니에요. 10년 어떻게 기다려? 5년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엊그제 같은 것이 1년이 또 지나갔죠. 템플턴이 X1에 온 지 벌써 얼마 됐어요? 7월 23일부터 했는데요. 지금 벌써 뭐예요? 두 달이 지났어요. 순식간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당장 돈과 당장의 수익률에만 집착하죠. 투자는 먼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욕구와 욕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과 진정한 풍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길게 보는 안목이 여러분을 투자로 갔을 때 그럼 어때요?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느긋해질 수 있고 긴 호흡을 하면서 투기가 아닌 투자자가 될 수 있었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멀리 보는 투자의 안목은 기업을 이렇게 들고 갔더니 FNF 봐봐요.
우리 유리원들을 사줘서 여기서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사. 지금 얼마 나갔을까요? 200%가 넘었습니다. 에이, 전문가님 말도 안 돼. 진짜예요? 에? 200%가 넘었습니다. 볼까요, 진짜? 2016년 8월 달로 볼까요? FNF 얼마 나갔나요? 뭔 일이에요, 도대체? 저 양반들은 샀다 그러면 팔질 잘 않네? 에? 뭔 일이에요? 8월 달에 지금 샀다고 가져오자고요. 얼마나 했을까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잖아요. 그냥 들고 있잖아요. 예. 네. 184% 여기서 한 사람. 엄마, 저렇게 들고 있냐? 와, 대단하다. 204%. 팔았나요? 그럼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전문가님, 얘는 지금 가는, 뭐죠, 정유주나 반도체도 아닌데 왜 산 건가요? 돈을 잘 보니까. 우린 동업자 정신으로 간다. 있잖아요. 어떻게 진짜 돈 잘 벌어요? 네.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왜 안 사요? 예? 네? 돈을 잘 버니까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수익을 크게 주잖아요. 짜릿한 상한가 먹는다고 그러면 이런 거 샀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너 돈 버냐? 내가 돈 벌면 내가 동업할게. 돈 버니까 한 번, 돈 한 푼도 못 버네? 우리 친구, 아, 뭐, 어쩌고저쩌고 중국에 수출해서 어쩌고. 됐어. 거기까지만 얘기해. 템플턴 식구는 극등에도 안 사. 왜? 동업자 정신은 장기 투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거지. 돈 못 벌면 일단 안 사. 돈을 버는 걸 보고 나서 사도 늦지 않으니까. 그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그거 미리 안 샀다고 해서 뭐 돈 못 버나요? 역시 돈 버는 기업을 매수했을 때는 돈을 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너 왜 이렇게 시간 잘 가냐?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좋은 기업을 매수했을 때 멀리 가는 기들 투자하고 장기로 보였을 때 이렇게 200%가 넘는 수익을 지금도 보유하고 주식을 가만히 들고 가잖아요. 지난번에 얼마야? 400%를 넘기고 예, 추가 매수해서 날려버렸죠. 어떻게 됐을까요, 템플턴이? 아이고, 기도 안 찹니다. 목요일날 방송할 때 지난주군요.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할 때 우리 유리원이 들고 있어서 팔았냐 그랬더니 50%만 팔았습니다. 다 자르시죠. 아, 이날이야. 하한가를 딱 때려버리네. 아침에서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 반만 팔았어요. 그럼 맞아 팔아야지. 다 팔아요. 몰라요. 팔았는지 저도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공부할래님은 뭐죠? 유튜브 듣고서 그냥 잘라버렸대요. 아휴, 끔찍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거야. 어? 여러분이 안 배우고 이길 수 있다고요? 아, 가면서 봐. 이거 몇 프로 떨어진 거야? 에? 62%가 마이너스 돼버렸네. 수익 난 거. 템플턴은 여기서부터 사고 이게 지금 얼마를 난 거예요? 400%가 넘게 났었어요. 예. 추가 매수 그렇죠.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계속 더 샀기 때문에 그렇죠. 영,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아유, 나는 1년 동안, 아니, 10개월을 기다렸어서 10개월을 참았어요, 전문가님.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그냥, 여기다 댕강 잘랐어요. 아, 더 갈 건데, 미리 추적 손절매, 추적 청산을 해버리는 바람에 잘려버렸어요. 조정 내려오면서, 아, 더 들고 갈 건데. 그래서, 아, 200%뿐이 못 먹었습니다. 아유, 너무 아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 추적 청산은 최소한도 뭐지? 너무 바투되면 안 된다. 좀 여유롭게 30% 여유를 둬라. 그래서 조정 왔다가 다시 갈 수 있게끔. 너무 타이트하게 대놓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 매매로 나가버리죠. 그게 뭐예요? 자리 비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전문가님 나 200%뿐이 못 먹어서 아쉬워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추가하면서 추가하면서 186%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안타까워요. 자, 그럼 노래 한번 또 듣고요. 또 가겠습니다.
아유, 너는 멋진, 너무 멋진 노래 있어서 아까도 이걸 들었었는데요. 그죠? 괜찮아요? 아, 10월달이니까 이 노래는 들어도 좋잖아요. 들어도 들어도 저는 멋진 노래니까.